삼월 삼진 날 저거 같이 해보신 다음에 회원님들끼리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느 정도 익었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요. 저거 같이 배운 데까지 쭉 일단 같이 가보셔요. 삼월 삼진 날 시작. 삼월 삼진 날 연자 날아들고 헌접은 변변 나무나무 송잎나 가지 꽃 피었다 춘몽어를 떨쳐 먼 산은 엄맘 큰 산은 중중 기암은 층층 배산이 울어 천리시내 눈 정산으로 돌고 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뒤로 합수하쳐 선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방울이 벗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쾅쾅 맞죠 세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번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번 경치가 또 있나 새가 날아든다 빈갓 잡새가 날아든다 세중어 화관은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권새 상구 곡신부인처 울림 비기조무새 저허리둥 춘화답에 짝허거를 지어 사구사궁내 날아든다 말잘하는 앵무새 춤잘추고는 학두루미 소태인 쑥구 앵맥의 두리로 대천의 비구소로이기 남풍조차 떨을 잡아나 이 군말이 장천 대봉 오, 거기까지 배우셨어요? 아,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러면 저는 좀 빠져보고 우리 회원님들만 한번 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3월 삼진 날 시작. 3월 삼진 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변변 나무나무 송잎나 가지 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 산은 암암 큰 산은 중중 기암은 층층 매산이 울어 천리 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 대로 합수쳐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구저 방울이 벗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쾅쾅 아주 아주 쾅쾅 여섯 번째 쾅이 마지막 쾅이 떨어져야 되겠지요 시작 아주 쾅쾅 아주 쾅 쾅 아주 쾅쾅 마주 시작 아주 쾅쾅 마주 세려 자 열하나 열둘에서 때려야 되는데 열 번째 박에서 나오면은 기다려줘야 돼 세려를 열하나 열둘에 아주 쾅쾅 마주 세려 시작 아주 쾅쾅 마주 자, 아주 쾅쾅 마주 세려
갑시다. 아주 광광마주 세령. 아주 광광마주 세령. 아주 광광마주 세령. 아홉 열 세령 나와야지. 아홉 열 세령 이렇게 나오시. 아주 광광 시작. 아주 광광마주 세령. 그치. 우리 조 선생님이 좀 비슷하게 하려고 했고 그 나머지는 네. 막 열 번째 박에서 막 먹어보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네. 열 한 번째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봐 제가 해드릴게 다시. 네. 아주 광광마주 세려 시작. 아주 광광마주 세려. 그렇죠. 이제 됐어요. 세려 한 다음에 문제는 산이 울렁거려가 한 박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첫 박에 나와야 되니까 분주해. 그러니까 마주 그 두 박을 쉴 때 숨을 충분히 비축을 해줬다가 뒤에 박하고 뒤에 장단하고 연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광광 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해야지 가지. 그러려면 숨 막혀서 죽은 게. 그래요. 시작. 아주 시작. 아주 광광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아마도 되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되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자 거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요 그저 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여러건 시다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또 있나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건 경치 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구나 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자 사이박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그렇게 해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통과가 아니에요. 다 네. 다시 점검할 거예요. 네. 예, 지금 한 분씩 한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네,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류를 할 거예요. 네. 새가 시작 새가 날아든다 헤이.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주어는 공황새 좋아요 만수문전의 풍년새 잘한다 농촌화답에 짜 그거를 지어 짜 그거를 지어 짜을 지어 짜 그거를 짜을 짜 그거를 짜을 짜하글이 아니야 짜 그거를 짜을 짜하글이 아니고 짜 그거를 짜을 짜 그거를 짜을 그렇죠 을로 가요 농춘화답에 짜 그거를 지어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굿 쌍거상내시다 쌍거상내 날아든다 좋아요 날잘 허는 맹무새 좋아요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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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춤 잘 추는 춤 잘 추는 학두루미 학두루미 소탱이 자시다 소탱이 쑥구 앵맹이 수레로 애천의 비호 소록이 자 여기도 소탱이 쑥국 앵맹이 뚜 앵맹이 뚜레로 시작 소탱이 시작 소탱이 쑥국 앵맹이 뚜레로 앵맹이 뚜레로 그죠? 그러니까 또 음에 기가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앵맥이 뚜레루 시작. 앵맥이 뚜레루 대천의 비구 대천의 비구 우소로이기 우소로이기 그러니까 대천의 비구 우소로이기 우소로 그런 거 하나 달고 가는 거예요. 대천의 비구 우소로이기 시작 대천의 비구 우소로이기 굿 남풍조차 떨쳐나니 구만리 장천대봉 이 노래는 잘 만들어 오셨어요. 이만하면 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저기 뭐야 3월 3집 날에 그 뒤에 부분이 조금 석연차는 왜냐면 그게 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만큼 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음은 꼭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거기서는 걸렸지만 그 수정했고요. 세타령은 예쁘게 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정도면. 저 두 군데쯤 정도 미스가 있으셨죠? 잘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진도 나가고 오늘은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흥타령 나갈 거예요. 요거 몇 장단만 뺀 다음에 문
랑이 낳기 시사시절 랑이 낳기 시사 계시사 계시사 기산초 양의 봉황새 기산초 양의 봉황새 무한히 기우 무한히 기우 깊은 밤 깊은 밤 울고 나흘 묵은 울고 나흘 공자이기 공자이기 소선적벽 시월자 소선적벽 시월자 아련창 명예 백가이기 아련창명의 백가이기 아련창명의 명도 같이 내려서 떠는 음으로 아련창명의 백가이기 아련창명의 백가이기 위보호 규인 위보호규인 위보호규인 임계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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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전터냉무새 소식 전터냉무새 안 맞았어요. 소식 전터냉무새 여섯 번째 박을 치고 사이박으로 시작. 소식 전터냉무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왕이 낳기 시사 문왕이 낳기 기산초 양의 봉황새 기산초 양의 봉황새 무한의 기후 깊은 밤 무한의 기후 깊은 밤 어머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이쁘지? 울고나 묵은 공자이기 울고나 묵은 공자이기 소선적벽 시월야 소선적벽 시월야 아련창명의 백가이기 장명의 백하기 명을 올리지 말고 장하고 같은 음으로 떠는 음으로 아련창명의 백하기 아련창명의 백하기 위보호 규인 임계신대 위보호 위보호 규인 위보호 규인 임계신대 임계신대 소식 전터냉무새 소식 전터냉무새 왕이 낳기 시사 왕이 낳기 시사 기산초 양의 봉황새 기산초 양의 봉황새
깊은 밤 우한 기후 깊은 밤 울고 나무은 공자이기 울고 나무은 공자이기 서선적벽 시월자 소선적벽 시월야 아련창명의 백화이기 아련창명의 백화이기 이보호고 규인 임계신데 이보호고 규인 임계신데 소식 전 전행무세 소식 전도행무세 참말로 이렇게 살살 조금 썩은 게 겁나게 잘해 보여. 아... 한 번만 이제 더 하고 우리가 따라서 해보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흥타령 할게요. 문왕이 낳기 시사 시작 문왕이 낳게 시사 기산초 양의 봉황새 기산초 양의 봉황새 무한 기후 깊은 밤 무한 기후 깊은 밤 울고나가 묵은 공자기 울고나가 묵은 공자기 소선적벽 시월야가 소선적벽 시월야 아련창명의 백화이기 아련창명의 백화이기 이보호고 주인 임계신데 이보호 주인 임계신데 소식 전도냉무새 소식 전도냉무새 일철록으로 자라요. 아따 명창 나갔어. 그러면 저거 같이 저 문왕이나 계시사 거기까지 지금 이게 지금 장단수로는 여덟 장단밖에 오늘은 못 안 해드린 거예요. 자 같이 갈게요. 문왕이야 시작. 문왕이 낳기 시사 기산초 양의 봉황새 무한 기후 깊은 밤 울고나가 묵은 공자기 소선적벽 시월야 아련창명의 백화이기 이보호 주인 임계신대 소식 전도냉무새 아따 잘들 아시오잉. 그러면은 사탕 한 개씩 잡수신 다음에 이제 흥타령을 또 이어십시다요.